태풍 솔릭이 휩쓸고 가면서 지역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는데 이 폭우까지 내리면서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신민지 기자입니다. 지난주 태풍 솔릭으로 마을이 잠기고 하천이 범람한 순천의 한 마을입니다. 마을 한켠에 빗물에 쓸려온 잡동사니들이 가득합니다. 아침부터 중장비가 투입됐지만 계속되는 빗줄기에 복구 작업은 지지부진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이거 살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계속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말려야 되잖아.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또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. 80mm 온다고 했어요, 비가. 이제 모르겠어요. 언제쯤에 와서 해 주실랑가. 태풍 솔릭 피해에 이어 광주 전남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집안 마당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. 맹렬히 쏟아지는 물줄기가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. 도로 물이 다 내려갑니다. 구청에 재난관리과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. 오늘만 해도 두 차례가 침수가 되었지만 언제 그칠지 모르는 비로 인해 침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태풍 피해 복구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.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